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25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합참이 포착한 미사일은 25일 오전 6시 53분경 북한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됐습니다. 최고 60여 킬로미터 고도로 약 600km를 비행했고 속도는 마하 5로 탐지했으며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김승겸 합참의장은 라케모라 연합사령관과 공조 회의를 하면서 상황을 긴밀하게 공유했고 계획된 한미연합 해상훈련 등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